아, 영광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제 거북이 하나 있나 좋았거든. 어, 이 기운이 항상 이게. 어, 여기 남다르다니까, 여기? 예, 의원님도 챔피언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 기회이자 챔피언에 갈 수 있는 문턱까지 한 세 번 정도 갔는데 단방이 끝났잖아. 산에 꼭대기 못 가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다 떨어졌다가 세 번 했는데 이제 또 거의 정상에 비슷할 만한 7위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되냐 안 되냐는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이 아닌가 올해가. 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저는 항상 경기에 임할 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꿈을 크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3년 뒤에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에 올인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몸을 살릴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번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다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음을 생각하냐 이런 생각으로 나 여기서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싸워요. 마지막 정상 한번 또 누려서 최초의 아시안 UFC 챔피언 돼서 또 전설을 또 회고록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그리고 나를 밟고 네가 올라가고. 아 근데 형님 진짜 옛날에는 진짜 항상 1등 했는데 따라가고 싶어도 몸이 안 닿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형님이 그치? 숨이 거친 게 느껴집니다. 어, 맞아. 옛날에는 알았다고. 알았겠네. 올해 연말에 한국대 만약 하면은 그때 타이틀전 느낌이 좋은데요. 그지? 예. 비단 먹어야 진짜로. 네. 자 일단 뭐 집안의 인테리어가 너무 깔끔해서 좀 놀랬거든요. 살면서 점점 누가 이거 좋다 이러면 저는 또 그거 보일 때마다 다 사는 거예요. 뭐 빨간 속옷도 그렇고 다 이런 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빨간색? 오늘 속옷도 빨간색이요? 당연하죠. 아 진짜로? 자 공개하세요. 속옷은 항상 빨간색이에요. 아 진짜 당연히 공개된 오늘은 특별히 5분만 아 진짜 빨간색이다! 금색까지 들어간 빨간색이에요. 무조건 빨간색이에요. 점점 번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귀엽다.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 네, 올해 이제 새해 돈 많이 버시라고 어머머 네 제가 속옷을 어? 진짜요? 아 네. 속옷이요? 네 어머 빨간색 속옷을 하나씩 가져왔거든요.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사이즈를 아시나? 아. 네네 사이즈를 저도 혹시 네. 남자 건가요? 아버지 여기다 하신 거예요? 이거 주실께는 이제 제가 거북이 인형 오오 어, 집을 네, 집을 시켜줍니다. 진짜? 네, 아 진짜 빨간 용을 넣었어요. 와, 집을 지켜주면은 네. 여자 혼자 사니까 또 역할이 어머, 이쁘네, 귀엽네.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엽다. 외국에서 온 거예요. 어, 나도. 야, 이쁘다. 예지 때까지. 예지 때까지 돈 벌 겁니다. 뜯어질 때까지.